이 시각 현재 열리고 있는 아시아 주요 증시 지역별로 좀 엇갈리는 양상인데요. 중국과 관련한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조선주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에서는 최근에 부동산 규제와 관련한 이슈가 참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악재로서의 영향력도 있었는데 하지만 또 자금 유입 확대 전망으로 이틀째 중국 증시 강세를 이어가지 않았습니까? 먼저 이러한 부분들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중국의 그 신지도부가 전인대 개막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서 올해 경제 성장 목표치를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재정 지출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경기 회복이나 위안화 강세의 전망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중국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졌고요. 인민은행 쪽에서 그 과도한 통화 공급 증가는 경계해야 된다는 발언이 있었지만 일단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자금들이 확대될 가능성이 강화가 되고 있고 그래서 유동성 위축에 대한 우려는 좀 약해진 상황입니다. 전인대가 종료된 이후에 점진적으로 IPO나 이런 것들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오늘 아침 현지 소식에 따르면은 인민은행 금통위원이 올해 금리 인상 가능성도 언급을 하고 이러한 그 잠재적인 그런 우려들은 있지만 현재 그 당장의 유동성 위축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중국 정부가 전인대 기간이나 전인대 끝난 이후에 주요 산업에 대한 지원책이나 그 내수 소비 촉진책을 좀 구체적으로 내놓을 가능성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러한 기대 심리도 작용을 하고 있고요. 정제유 가격을 조정 요건을 완화하겠다 이러한 발언도 하면서 이제 에너지 가격 개혁이나 이런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에너지 업체들의 호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 지금 처음에는 우려가 됐었는데 실제로 나온 규제 강도도 예상보다는 조금 강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에 근거할 때 이번 조치가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억누르겠다는 규제라기보다는 이주택자 등의 그 투기성 매매를 한정해서 규제하겠다 이러한 조치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주택 건설부 쪽에서도 이제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언급도 했습니다. 현재 중국 경기가 과열 국면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경기를 억제하거나 부동산 전반적으로 이렇게 누르려는 그러한 정책보다는 투기 수요, 2주택, 3주택자에 이렇게 한정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2월 수출입 지표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주말 동안 지난 1월과 2월간의 소비와 투자, 생산 등의 실물 지표가 일괄적으로 발표될 예정인데요. 춘절로 인한 외국 등이 반영이 되면서 수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최근에 회복세에서 다소 둔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그 일부 지표의 경우는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올해 정부 정책 방향이 전반적인 안정과 개혁에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에 기대하기보다는 이제 펀더멘털에 계속해서 주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현재 발표되고 있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도 양호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17일 종료되는 전인대 회의 기간 중에 시장 변동성이 다소 확대될 가능성은 있지만 점진적으로 중기적인 상승 기조로 회복하는 쪽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한국투자증권의 조선주였습니다. 네, 중국과 관련한 이슈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